농과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취직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일한 만큼 벌겠다. 그래서 회판을 시작한 거예요. 미역 장사, 다시마 장사, 번데기 장사, 다 젓갈 장사. 그거 하다가 3만원 빚 못 갚아갖고 마누라가 끌려댕긴 적이 있어요. 어려웠던 시절 가장으로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만 했던 이상용은 전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전 보는 사람한테 갔더니 무지하게 웃긴데 너 내년부터 국민들이 막 네 이름을 부른다? 그래요? 뭐 할까요? 나 장사 잘 되나 보죠? 이거 때려치래. 웃기는 거 한번 해보래. MBC 그때 최고 프로그램이 유쾌한 청백전. 거기가 출연자가 대개 구봉서, 배삼룡, 서영춘, 이기동, 이미춘. 그런데 거기 어떻게 나가요? 내가 빗자루를 왕창 사갖고 MBC 정동. 한 달을 쓸었어요, 눈을. 아무도 보지 않아도 청소를. 그랬더니 MBC에 누구냐. 그래. 뭐, 고대 나왔다며? 응원단장 했대? 뭐, 이게 퍼졌어요. 그 PD가 우리 대전고등학교 선배야. 그 형님한테 갔더니 출연해달라고 저러니까 한 번만 해줄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이상용 씨 어디 계신가요? 왜 이스라엘이 졌는지 좀 해설 좀 해주시죠. 네, 이스라엘의 골키퍼 소리노프 선수가 소리노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 그것뿐이. 그 후 최초의 학사 출신 코미디언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청년 이상용은 동요 프로그램 진행으로 어린이들의 우상으로 떠올랐으니 이상용의 그 시절을 특별하게 기억하는 스타가 있습니다.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모이자 노래하자라는 KBS 어린이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저씨하고 그때 뽀빠이 이상용 아저씨 그리고 어린이가 MC를 보는 거였는데 그 역대 MC들이 강수연 언니, 윤유선 언니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꼬마 MC들이 있었어요. 그 MC를 맡게 된 계기가 아저씨하고 저하고 꿀짱구라는 과자 CF를 같이 찍었었어요. 예, 꿀짱구. 근데 그 과자 CF 찍으시면서 우리 모이자 노래하자에 어린이 MC 필요한데 이러면서 추천을 해주셔서 같이 모이자 노래하자라는 프로를 한 1년 동안 같이 했었어요. 제가 CF 광고 출연만 하다가 TV로 이제 TV에서 아역 탤런트로 활동할 수 있게 이제 포문을 열어주신 분이 뽀빠이 아저씨세요. 김치찌개 백반. 그렇게 70년대 중반 이후 방송인으로 승승장구하기 시작한 뽀빠이 이상용. 사나이 체면에 알통은 있어야지. 우와, 형님 말도 크네요. 그런 탄탄한 근육을 자랑하는 몸매와 인심 좋아 보이는 환한 미소, 그리고 활기차고 거침없는 입담으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우정의 무대 뽀빠이 이상용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결! 그의 최전성기는 80년대 후반부터 찾아왔으니 그리운 어머니가 대표 코너였던 MBC 우정의 무대에 MC를 맡고부터 우정의 무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어머니라는 세 글자가 원자폭탄보다도 세다. 그래서 미스 코리아보다 주름진 엄마가 이쁘다. 그래서 주름이 많으면 우리 엄마 얼굴에 주름이 많을수록 나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그거 할 때마다 아이고 우리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 프로 진행을 했는데 정말 그 프로 하나만큼 하고 싶었고 지금도 아쉬워. 우정의 무대는 뽀빠이를 성장시키는 비타민이었다. 우정의 무대를 대표되는 뽀빠이 이상용의 이력에는 그 밖에도 장기간 MC를 맡았던 프로그램들이 수두룩한데요. 국민 MC 이상용의 저력은 바로 한결같이 변함없는 모습을 지켜온
철저한 자기관리와 그 푸근한 마음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